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거 이제 노브랜드의 바베큐 폭립입니다. 노브랜드에서도 이제 바베큐 폭립이 나오나 봐요. 그래갖고 주문을 받고요. 오늘은 피클이고요. 그냥 간단한 콜라, 노브랜드 콜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썸네일. 됐고요. 일단 이제 태행차를 켜고. 이거 이제 뭐 이거는 다 이제 조리가 된 거고, 받으면은 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됩니다. 5분 30초 걸렸습니다. 아, 좀 뜨겁다. 방금 한 거라 뜨겁네요. 방금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린 거라. 이렇게. 맛있겠죠? 떡반데. 역시 이 맛이야. 고기는 역시 최고입니다. 맛있네요. 오늘은요, 2024년 7월 22일이고요. 시간은 저녁 9시 31분입니다. 콜라. 벌써 이제 7월도 끝나가네요. 1년의 반이 지나가요. 장마가 끝나면은 올해는 한번 수영장에 한번 가볼까? 원래 이제 오버워치 할라 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의 요청이 많아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버워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스폰서 있어요. 아, 블루 아카빈 성실해서 감사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가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이야. 화려한 기술을 넣지 않는 정말 짠손 짠발 그리고 장풍 그걸로 얍삽하게 이기는데 그걸 이제 즐겨 하시는 웬만하면 다행이죠. 저도 그게 신기해요. 네. 킹 오브 파이터즈는 그렇게도 지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킹 오브 파이터즈는 한번 연속기 들어가면 막 피가 거의 다 다니까. 물론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도 필살기 그거 막 궁극기 연속기 들어가면은 반피 이상 달긴 하는데. 그럼 나는 또 그거 맞고 또 다시 또 똑같은 일. 스트리트 파이터는 그짓거리가 가능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킹 오브는. 철권은 진짜 못해요. 철권은 스틱으로 이렇게 막 장풍을 쓰고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막 주먹 발 섞어서 누르는 막 그런 거라. 아, 춘리가 원래 다 화려해요. 근데 내가 화려하게 안 하니까는 원래 다 이제 캐릭터들이 다 화려한데. 제가 화려하게 안 하는. 아, 그래요? 왜? 지금 제가 하는 게 스트리트 파이터 6인데, 그 저는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5도 있거든요? 그것도 잠깐 했었는데, 거기는, 가일이 바로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추가로 뭐 결제하거나 막 그래야 되더라고.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벌어서다던가. 그래가지고 가일 말고 가일하고 또 비슷한 가일 친구 있거든. 친구 네시라고. 걔는 또 가일하고 좀 미세하게 달라.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가일처럼 그짓거리가 잘안 됐는데. 과일은 바로 제가 생각했던 얍삽이가 되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일단은 먹방이니까는 먹는 거 표현하자면, 진짜 맛있는 갈비 먹는 느낌이에요. 요거 소스도 맛있고, 있는 이 갈비 소스도. 요 뼈는 이제 뭐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뼈를 주면은 개들은 뼈를 좋아해요 신기하게 뭐 있나 뼈에 뼈가 맛있나 개의 입장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맛있다. 근데 그냥 그 랭킹전 해도 뭐 게임머니 못 보나? 아, 그 아바타가 너무 너무 기본 스킨이라. 일단은 잘 몰라가지고. 또 조금 아쉬운 거는 거기 이제 배틀허브 들어가면 오락실처럼 즐기는 공간이 있는데 미니게임식으로 캡콤 그 옛날 게임들도 있는데 옛날 게임들도 좀 멀티가 되면 더 재밌을 텐데 그게 쪼가 맛있다는 거. 근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오락실 같은 느낌 나게 구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스트리트 파이터 잘 샀네요, 그죠? 재미도 있고. 시청자분들 반응도 좋고.
오늘까지요? 돈값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세일해도 가격도 2만 얼마 된 거잖아요. 그 값은 충분히 한다. 아, 그래요? 3만 원대였어? 2만 원대로 기억하는데? 잘못 기억했나? 나는 그 여름 할인 사서 할인율이 좀 다른가? 뭐 어쨌든 뭐 할인해서 뭐 3만 원대도 나쁘지 않죠. 약간 이제 저도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를 이제 한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얍삽이만 쓰지만 점점 더 연습해서 이제 화려한 기술도 쓸수 있는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써도 저의 약사비에 이제 가위를 정복하면 근데 뭐 다른 캐릭터들도 도전해 보는 걸로. 일단 뭐한지 며칠 안 돼서 하여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